Hello, Korean friends. My name is Luis Garduno. I'm in Mexico right now. In 2019,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Seoul, one of the best cities in the planet. I highly recommend everybody to visit there. And some of my highlights of the trip was enjoying makgeolli with my meals at dinner. I had it with my favorite Korean barbecue, and that really made me feel at home, shared with friends and everything. So I look forward to visit in 2023 again. And can you show me how to do makgeolli? See you. 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챔보입니다. 멕시코에 사시는 루이스 씨, 막걸리 궁금하다고요? 에이, 자! 어? 안 터졌네? 뭔 맛술이야 이거? 먹어볼게요. 아, 시원하다. 이야, 고소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알아볼까요? 오, 찬 막걸리는 여기서 만드는 거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막걸리 이렇게 역사적인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아직 문화유산으로 등재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방 되겠죠, 인지용?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 아까 이 막걸리를 까는데 네. 안 터졌더라고요. 어. 그거는 네. 왠지 알려주시겠어요? 아, 비밀인데 챔버 씨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옳지, VIP, Let's go. 저희가 원래 막걸리가 이렇게 따면 넘치거나 네. 그리고 막 트름이 많이 나온다고들 많이들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온 숙성을 통해가지고 발효를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따도 넘치지 않고 마셔도 트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특별하네요. 네. 저도 직접 한번 그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앞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황젓이라고 해서 잣이 나오는 거고요. 황젓. 이거는 발효할 때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미생물 효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국이라고 해서 쌀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쌀을 발효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네.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고두밥인지 백설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고두밥! 오, 찐 쌀, 그쵸? 네, 맞습니다. 고두밥입니다. 오. 네. 저희 이제 주 원료가 되는 쌀을 이렇게 저희가 쪄놨고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온도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시켜야 됩니다. 입국을 물에 좀 불려놨어요. 네. 반죽하기 좀 쉽도록.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넣고 같이 반죽을 해야 돼요. 곰팡이들이 이 고두밥에 잘 입혀지도록 이렇게. 네. 이것도 얼마 동안 섞어야 잘 되는 건가요? 한 10분 정도 섞어주시면은 10분, 네네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네. 부드러운 남자 해야죠. 살아있는 이 곰팡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야 네. 우쭈쭈 네. 예뻐라 예뻐라. 저기 이제 그릇에 담아야죠. 네, 그릇에 밥을 담아주시고요. 잣을 빠야지 맛이지. 아, 이제 잣을 빻는군요.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네, 가루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그냥 빻는 정도. 오, 예쁘다. 맛있겠다. 1.4리터요. 네. 먹을 수 있는 물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끓여서 네. 오늘 이거 챔보 씨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옳지! 늑대야, 여러분. 늑대. 햇볕 없고 그다음에 형광불빛 없는 곳이 좋아요. 네, 지금 조금 선선한 곳이 좋겠죠. 베란다, 빛 들지 않는 베란다 네. 그런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죠. 네. 일단 그럼 첫 번째 단계 네. 베란다 있는 집부터 찾아. 그럼 여기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K 막걸리 화이팅! 화이팅!